안녕하십니까. 한솔 아카데미의 오호영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기사 급수설비 내용인데요. 급수설비 내용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설비 이제 난이도를 보면 기출문제 분석에서 이제 자세한 것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1장부터 이제 13장까지 환경까지 이제 보시면 많이 나오는 챕터가 있고, 자, 그렇지 않고 조금 이제 한몇 년에 한 번씩 또는 이제 1년에 뭐 1회 또는 이제 2회 정도 이제 나오는 그런 차트가 이제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설비 과목을 너무나 이제 그 어렵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용어에 대한 것만 충실하게 하시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이제 아니다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설비 중에서도 제일 이제 많이 나온 챕터가 이제 전기 파트하고 그 앞에 이제 공조 파트, 그 다음에 이제 꾸준하게 이제 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 이제 승강 설비 쪽, 요쪽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제 많이 투자해서 정확하게 이제 푸신다면 우리 설비 문제에서 거의 한 절반 이상 정도를 뒤에서 다 이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급수설비부터 쭉 들어가면 급수설비가 의외로 이제 공식이 의외로 많은데, 그런 공식을 이제 따로따로 외우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것은 이 공식집을 별도로 이제 A4 용지라든가 또는 이제 잘안 쓰는 그런 노트에다가 설비 첫 차트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이제 그 승강 설비까지 해서 이런 계산 공식들을 꾸준하게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공식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공식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 때부터 공식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급수설비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급수설비 이제 1차트인데요. 유체의 물리적인 성질인데, 자, 이쪽 파트에서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변별력 있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에 한번 걸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놓고 본다면 이 1차트에서는 한 두세 문제 정도,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수설비에서도 난이도가 좀 많이 적은 차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차트에서 이제 핵심은 동력의 단위에서 이제 S의 단위 이제 요 와트 W를 이제 쓴다는 거, 그다음에 킬로그램 퍼 메타세크, 그다음에 PS, HP. 그래서 여기서의 요 단위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PS라든가 이제 H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동력 구할 때, 또 보일러 이제 마력이라든가 펌프의 축동력이라든가, 자,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뒤에 단위가 PS 또는 이제 HP라고 이제 주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주어지게 되면, 아, 요거는 동력을 물어보는구나, 마력을 구하는 문제구나라고 인지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1차트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수압과 수도와의 관계인데, 이 수압과의 수도와 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 급수 설비에서 이제 계산 공식으로 해서 주로 이제 출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어려운 차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물의 팽창과 수축은 이제 급탕에서도 한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이 수압과 수도의 관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유체의 이제 물리적인 성질에서, 자, 유체란 모든 물질의 이제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하며, 자, 이중 흘러다니는 이제 물체로 우리가 유체라고 하는데, 자, 우리 설비에서의 유체는 주로 이제 액체라든가 또 이제 기체들이겠죠. 고체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이제 그 배관이 있으면 이 배관 내에 흐르는 유체는, 그래서 물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가스 같은 거, 야,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유체가 흘러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S의 단위는 이제 뭐 크게 우리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제 다 이제 아시겠지만, 2007년도 이후부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적용해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이라든가 질량, 시간, 전류, 온도. 자, 우리 그 설비에서는 이제 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제 도시로 썼다면은 지금 이제 K라는 이제 이그 약자죠. 켈빈 온도의 약자인 K를 이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 K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S의 유도 단위 있죠? 넓이, 부피, 속도, 가속도, 밀도, 농도, 뭐, 강의도가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 요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힘도 마찬가지죠. 힘의 단위는, 뉴턴을 쓴다는 거. 그래서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지 않을 때, 질량 1kg의 물질에 가속도 1m/s 자승이 작용할 때 힘을 1뉴턴이라고 한다는 거. 뭐,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제가 설비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설명할 때는 자,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밑금들을 이제 쳐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하면서 그 교재 부분 있죠? 교재 부분에다가 제가 이제 그 줄 치는 부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반드시 줄 쳐 놓고서 꼭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줄 쳐놓은, 제가 줄 치는 부분들은 우리 시험에서 지금까지 다 나왔던 부분들이고요. 안 나왔던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굳이 이렇게, 얘기를 이제 안 드릴 겁니다. 왜냐면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왜냐면 설비책이 두껍다 보니까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나오는 부분 위주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시간 되실 때 기출문제 있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우리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또 똑같은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계산하는 문제인 경우에는, 그림, 까지 거의 이제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숫자만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계산 공식을 많이 이제 암기할수록 유리하겠죠. 자, 동력의 마력 단위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미터 마력인 PS하고 그리고 역 마력인 HP라는 거 요 단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와트는 1주퍼세크 그 다음에 1뉴턴 메타퍼세크 또는 이제 1kg 자승 메타퍼 세크 3승 정도라는 거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의 1역 마력은 약 한 76.04라는 거 또는 이제 0.75kW 요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압력의 단위. 자, 압력은 유체에 대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단위 면적이 있으면 이 단위 면적 때 작용하는 힘, 요걸 이제 P, 요걸 이제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고요. 압력이라고 하고 이 압력을 높이로 표현한 요거를 이제 H, 요걸 이제 수두라고 하죠. 이제 물의 이제 높이를 이제 수두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의 이제 압력은 이제 1MPa. 요게 이제 P니까 요게 1MPa이죠. 그래서 1MPa은 1000kPa, 1000kPa은 10의 6승 파스칼이라는 거. 그래서 1 표준 기압이 있고 1 공기압 AT 그래서 735.6 mHg 그래서 10m 아쿠아메타죠. 그다음에 1kg/m 자승메타는 0.098 메가파스칼. 요거는 다시 이제 좀 이제 반울림해서 0.1 메가파스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수압과 수도와의 관계인데, 그래서 위에서 눌리는 힘을 이제 압력, 이제 수압이라고 하고요. 자, 요걸 이제 수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제 요 밑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되고 박스로 쳐 있는데 수압 P는 0.1H 메가파스칼은 10H 킬로파스칼이라는데 자 수압과의 수도의 가장 이제 이 수압과 수도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압과 수도와의 관계는 100을 곱해주고 100을 나눠주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압력 또는 이제 수압이죠. 수압에서 수두를 물어볼 때는 100을 곱해주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수두에서 수압으로 이제 물어볼 때는 100을 나눠주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 그 뒷페이지 쪽으로 이제 가시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블루아슈 대변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샤워기. 자, 블루아슈 대변기는 이 변기가 자, 위에 이제 유수면이 좀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변기가 있습니다. 그건 블루아슈 변기. 샤워기는 뭔지 다 아시죠? 이렇게. 샤워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정밸브인데, 자, 세정밸브는 우리 이제 변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벽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쫙 눌리면 일시에불이 쫙 내려가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세정 밸브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 밸브가 있는데, 자동 밸브는 우리가 그 특히 이제 남자 화장실 부분에 보면, 자, 여기에 자 소변을 보시고 이제 여기다가 콕 눌리는 부분들이 있죠. 아니면은 이제 인체 동작 감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접근하면 자동적으로 물이 나오는 요런 시스템이 이제 자동 밸브인데,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밸브.